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함께 살펴보시죠. 무디스가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또 한 번 강등했습니다. 사흘 사이 10단계나 하락시킨 건데요. 지난밤 무디스의 공개적인 성명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자, default occurring, 디폴트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등급을 CA로 하락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CA 등급은 투자 부적격 단계 가운데서도 최하위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CA 등급 아래로는 통상 파산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네. 러시아 역시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외환 보유고에 이제 스위프트에서 제재가 됐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에 지금 접근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루블화 표시된 채무에 대해서 지금 뭐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든가 이런데 지금 제재가 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 의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 퀘스천 마크가 간 거고요. 능력에 대해서도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보시는 게 10단계가 지금 내려가고요. 피치사는 6단계를 네.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S&P는 8단계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크에서 부적격으로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6단계, 8단계, 10단계가 내려오는 거는 사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6단계 하락이 된 네.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자본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지금 하는 표현하는 그런 평가사들의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이 국가 신용 등급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지 뭐 상황에 대한 의지가 러시아가 있는 것인지는 뭐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포함해서 2분기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35%로 전망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도 지금 뒤처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뭐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에너지 기업 쉘이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에 매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비판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외교부 장관 쿨레바 이야기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One question to Shell. 쉘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라면서 러시아산 원유에서 우크라이나에 피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글로벌 정유 기업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않고 보이콧하자 쉘이 헐값에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비판에 직면을 한 건데요. 원유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연결해 보시죠. 자, 쉘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최근에 이제 또 조금 전에 뭐 블링컨 국무장관도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도 지금 그렇죠.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걸 샀냐가 이제 중요한데 우랄 원유라는 걸 샀어요. 70여만 배럴. 근데 이건 어디냐면 시베리아 원래 정식 공식 명칭은 시베리아 서부 지역 원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유조선들 조그만 것밖에 못 써서 평소에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산의 질은 굉장히 좋은데요. 대체재로 가끔 쓰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지금 뭐 28% 이상 지금 28불 정도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쉘이 2천만 달러 정도의 이득을 얻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쉘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데 자기네 배려가 깊지 못했다 해서 2천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된 상황이고요. 뭐 이 부분은 이렇게 2천만 배럴 정도 72만 배럴을 샀는데 이것이 펑크가 나면은 굉장히 다른 원유에도 원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들은 참 아픈 얘기지만 사실 유통은 잘 돼야 되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쉘에서 좋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금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네. 뭐 고육지책으로 뭐 쉘도 어쩔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기업들이 이게
이 경제적인 것과 기업 운영과 이 정치적인 이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 밀 가격이 40% 뛰는 등 이 곡물 가격 폭등세가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에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룬순다람 애널리스트 리서치 업체 CFRA 소속입니다. 자, 밑줄 보시면 비료 생산 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랫줄은 농산물 판매 기업입니다. 이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crop prices,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급등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doing well, 성과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비료 관련 기업인 이 밑줄에 있는 세 종목 급등이 지난 거래일 나왔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뭐 역시 이 전쟁의 여파로 이번엔 또 식량 가격, 그렇죠. 뭐 원자재 가격 뭐 전부 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쪽 에그플레이션 이런 식량 뭐, 관련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진짜? 뭐 여기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이 뭐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네. 에그플레이션의 중앙에 서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게 네. 이런 식료품 가격이 올리면요, 이거는 필수제잖아요. 그쵸. 가격을 바로 소비자에게 전가해도 가격 저항이 없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데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에그플레이션이 났을 때 사실 기업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기업은 충분한 여력을 갖고서 이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네.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진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밀과 옥수수의 2위, 6위 세계 곡창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뭐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이 부족이 된다면 이 농산물이라는 거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수급에 영향이 있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네. 없어서 이 부분은 계속 내년까지, 내년 파종까지도 이것은 지켜보셔야 되는 기나긴 여로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식량 가격, 곡물 가격은 계속 당분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하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왓츠업 그리고 셀럽원 마레치까지 좋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모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